어떤 무속인 유튜버 분께서 뭐 정민이의 연가를 접신을 해서 뭐 이야기를 했다, 공주를 받았다, 뭐 그런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무속이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이번 사건은 너무 도가 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반갑다,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정인이 사건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한창 이슈가 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좀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또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어떤 무속인 유튜버 분께서 뭐 정민이의 연가를 접신을 해서 뭐 이야기를 했다, 공주를 받았다, 뭐 그런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또 그게 또 다시 한번 뉴스에 화제가 되어서 참 이 무속이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그 무속인을 욕하는 무속인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무속, 저도 무속의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무속이 지금은 많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지만 그래도 음지에는 아직까지도 좀 뭐 사기 사건이라든지 성폭행 범죄 사건이라든지 각양각색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한 부분도 많이 봐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제자님들을 보면은 저도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나? 제가 뭐 똑같은 무속인으로서 다른 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이제 저도 무속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만 한 9개월 정도 다 되어 가는데,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저도 이제 사실 유튜버라고 하는 이 그 영상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화제성을 이끌어야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편집의 묘미를 좀 살리기도 하긴 하는데, 이번 사건은 너무 도가 넘지 않았나. 그런 좀 참담한 마음이,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무속이 좀 음지의 이런 부분을 더 덜어내고 좀 더 이렇게 밝은 양지의 무속으로 나아가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무속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솔직히 뭐 방송에서 보여지는 뭐 이렇게 뭐 테마를 하는 장면이나 구술하는 장면들은 거의 다 어느 정도 픽션이 많이 가미된 그런 연출된 화면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생활권 마을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쉽게 점을 보고 상담을 하는 무속인 선생님들과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무속은 굉장히 이미지나 형태 같은 게 달라요. 그게 판타지거든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편견을 안 했으면 좋겠고, 방송에서 노출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렇게 과한 설정이나 연출은 이 무속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자제했으면 하고요. 진짜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운셀러, 상담가의 역할로서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좀 깊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밝은 무속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속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의 제자로서 이번 사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